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전문가 김결입니다. 지난번 누에고치볼 영상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시고 고민하시는 지긋지긋한 좁쌀 여드름과의 전쟁을 끝낼 좁쌀 여드름 박멸 물광 케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불어 블랙헤드와 거칠거칠한 피부결 개선, 거뭇한 여드름 자국에도 효과적이면서 반질반질하고 촉촉한 물광 피부를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루틴이에요. 김결 제 이름을 걸고 효과 100% 보장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재미있게 스킨케어 시작할까요? 이번 스킨케어는 꼭 저녁에 해야 되는 루틴이에요. 먼저 꼼꼼하고 부드러운 클렌징은 필수겠죠? 매일 하는 클렌징 습관을 잘 들여놓는 것은 스킨케어의 반을 다한 것이니 정성 들여서 세안해주세요. 밀크 클렌저로 1차 화장솜 세안을 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신 분들은 2차 폼 세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딥 클렌징을 해줄게요. 피부 표면에 쌓여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과 노폐물을 녹여서 피지가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건데요. 이 각질 제거를 잘해야 좁쌀도 없어지고 깐 달걀처럼 반질반질하고 부드러운 피부결을 가질 수 있답니다. 오늘은 아아 성분을 이용한 화학적 각질 제거를 해볼게요. 저는 좋은 성분을 배합하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제품과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우수한 시드물이라는 브랜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갓 시작하는 새내기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시드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각질 제거 제품이 있어요. 피부과에 가면 밀크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는 필링 시술이 있는데요. 그 제품과 아주 유사하게 만든 미투 제품이에요. 아하 종류 중에 하나인 락틱 엑시드로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도와주고 맑고 투명한 피부톤을 만들어주는 필링 제품이에요. 홈케어 제품이지만 아하 성분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하니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꼭 테스트 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피부는 아하나 바하 성분의 함량이 높거나 사용량이 많고 도포한 시간이 길어지면 엄청 울긋불긋해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바르지 않고 클렌징 밀크와 이 밀크필을 3:1의 비율로 섞어서 피부에 발라준 뒤 1분 뒤에 부드럽게 롤링 후 씻어내줘요. 저같이 피부가 얇거나 산성분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낸 뒤 미스트로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해줄게요. 다음은 알로에 겔을 피부를 달래듯 토닥토닥 두드려 흡수시키면서 진정시켜줄게요. 너무 많이 바르면 흡수가 더디고 밀릴 수 있으니 한 펌핑 혹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이 적당해요. 충분히 흡수시킨 후 수분크림이나 보습제를 얇게 도포해준 뒤 흡수시켜주세요. 다음은 징크 성분이 메인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좁쌀 여드름이란 부위에 넓게 도포해 줄 건데요. 혹시 징크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원료 중에 하나예요. 이 징크의 효능은 자외선 차단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진정, 피부 손상 개선 및 피부 보호 효과에도 뛰어난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 발진이나 알러지, 벌레에 물렸을 때 발라도 좋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징크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앰플 타입인데요. 저는 손등에 앰플을 덜어 좁쌀이나 트러블이 고민인 부위에 국소적으로 얹어줘요.
이마나 턱 부분에 좁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비존과 볼 쪽으로 좁쌀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얹어주세요. 징크앰플은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단독으로 바르게 되면 금방 피부에 꾸덕하게 말라 건조하고 가루로 떨어지기 때문에 트러블에 효과 좋은 님 오일을 한 방울 섞어서 발라주면 훨씬 꿀조합이랍니다. 피부 발진으로 올라온 트러블이나 염증에는 꾸덕한 앰플 제형보다는 크림이 더 좋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비오톰에서 나온 징크크림과 후발주자로 나온 시드물 제품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비오톤 제품을 오래 써서 그런지 사용감과 발림성, 효능 면에서 비오톤께 조금 더 좋았어요. 크림은 앰플처럼 건조한 느낌이 없이 유분감이 많고 진득한 느낌이 강해요. 지성이나 트러블이 많지 않은 피부라면 앰플보다는 크림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 도톰하게 넓게 발라준 뒤 푹 주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좁쌀 여드름 루틴으로 한 달 이상 꾸준히 관리해주면 피부가 정말 몰라보게 매끈하고 보들보들해져 있을 거예요. 힐링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고 외출 시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러면 촉촉하면서 반질반질한 물광 피부까지 연출할 수 있어요. 어때요? 자연스러운 물광이 차르르 흐르지 않나요? 혹시나 효과를 보셨다면 꼭 간증 댓글 달아주실 거죠? 이렇게 3월 월간 루틴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